이제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의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은 셈인데요. 충청북도도 도내 유흥시설 850곳에 대해서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충북에서는 지금까지 5명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현대백화점 충청점에 근무하는 22세 남성으로 지난 8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명은 서울 용산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군인으로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로 이송된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이태원 클럽 관련 임시생활관으로 지정된 상태로 사이버사령부 소속 70여 명이 임시로 옮겨와 있는 상태입니다. 5월 8일 날 18명이 이송이 됐고 5월 9일 날 53명이 이송이 되었습니다. 전수검사 결과 67명이 음성이고 4명이 양성으로 나온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충청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내 유흥시설 850곳에 대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내 모든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금일 18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유흥주점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이태원 소재 6개 클럽과 고위험 시설에 출입한 충북도민과 연고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를 발령했습니다. 대인접촉 금지는 해당 업소를 마지막으로 출입한 다음 날부터 최대 2주를 기한으로 감염 조사를 통해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이를 위반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